자, 이제 그러면 우리 박지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방소년. 아이, 이 새끼 총 같은데 뭔가. 이 새끼가 계속 나한테 형이 이걸 보고 열받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 이질을 해가지고 내가 씨 안 봤거든요. 꼭 참고. 뭐야?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이 개새끼야! 예쁜 은별이 오늘 그랬는데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대요. 그런 못생긴 사람들이 나는 말이야. 웹툰 만들다 내용 망해서 그림 몇장만 가져왔습니다. 좆같네 진짜. 아 그래도 우리 원어 그려줘서 고마워요. 야 니들은 만화 어떻게 성취할 거야? 나는 말이야 내전 아니야 껍질을 벗겨. 아니야 그러지만 잘했어 지금. 타락하지마 지금 괜찮아! 참아! 늦어가지고 두 분만. 어우! 어 이렇게 잘 그리셨어? 아 네포네님의 시선에서는 저는 이런 이미지인 거죠. 알겠습니다. 니켓젤 버추얼! 와! 되게 징그러워. 우와! 다른게 돼있잖아. 대회 상관없이 필요하면 어 필요해요. 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댓글 보고 늦게철 투참가 와버지 우리의 와버지. 어 아니 씨발 진짜 나 죽은 거였어 씨발. 늦게철 리 아버지 그 뭐 꼭다리를 까든지 대가를 치우든지 뭐 TV를 다 가리가 아들 얼굴이 비지가 않네. 안녕하십니다. 다들 집 봐. 할 말 있다. 용건은 간단히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아버지. 아이씨 이 새끼야 바쁜 척은. 야 이 뭔데 새끼야. 이번에 내가 보는 걸로 비나면 눈이 병신이네 이거. 나는 그만하고 이제 자 곁들이 커피 한 잔씩 먹고 이제 싹 푸는 거야. 참담 참담. 나는 밀크로 부드러운 남자니까. 커피 좀에 밀크 커피가 어딨노. 뭐 대가리가 또 병신이네 이건. 넌 진짜 X 같아 이씨. 비X야 비X. 씨발 보통 큰 X 아니야 이 개새끼야. 자자자 조용 조용. 내가 늘 태연이가 올 거다. 뭐 절대 안 된다. 뭐 어디 딸내미가 둘이라도 어? 뭐라 말해 봐라 이 당당 이 새끼야. 말이 되냐고. 아우 씨발. 아버지 그 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생각 좀 다시 해봐요 그거. 일단 만나봐. 이 사람이다. 아니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 맞아? 뭔데? 어이 됐는데? 뭐라던데 아빠가? 야 이 개X발 다 뭔데가 새끼야. 야 너 안녕하세요 밤양갱이에요. 빨리 들어와요. 그 저 당신 온다고 저기 정수기 필터도 다 갈아놨어. 와! 와! 아, 최고의 우승상이다 진짜. 아! 심지어 내가 2분 넘어가면 솔직히 페널티 줄 거라고. 어. 아 이거는 오히려 짧아서 아쉬워. 이분 유튜브에서 계속 연재됐으면 좋겠어. 위대한 와나나 보너스 뻑큐. 또 코 씨발 코지를 났네. 뻑큐. 애니도 처음이래요. 자작곡이래요. 오. 와 만든 곡이야 이게? 와. 머리카락 좀 줘. 아니 씨발 뭐야? 오도 없어. 내 주인님의 코가 가짜 일리 없어. 오. 오. 오! 야 이건 진짜 디자인도 되게 잘하셨는데? 표정도 되게 잘 살아있는 느낌 되게 좋아요. 어. 와! 30! 와! 이거 어디 캐치 1대 나왔던 거잖아요! 와 이거 봐. 와 미쳤다. 우와! 우와! 와 이거 사면 안 돼요 진짜? 파시면 안 돼요 이거? 와 이분 진짜 미쳤다. 아이고 침이 막 뛰네 막. 아버지의 생스러운 유산. 아버지 좀만 참으세요. 오늘 아침에 출발했으니까 슬슬 도착할 거예요. 코를 딱 올라가는 거야 씨발? 뻑뻑뻑뻑뻑 그 아니 그쵸?
본론인 내 유선에 대해서 말인데 한영이다. 그립지 씨발 진짜 덧간다 진짜. 멜이 어디 갔냐? 그러게 방금 저기 있었는데. 두렁. 아이고 이놈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울어야 되는데 웃게 생겼다. 이럴 거면 차라리 나 죽고 죽지 그냥 근성으로 버텼을 때 차이 깔린 게 뭐라고. 그럼 내 유선 원호 사망 보험금까지 따블로 얻길래 사람을 정하도록 할까. 그 주인공은 바로 담양갱 너다. 아니 유선은 내 거야. 그러니까 사라져 줘야겠어.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 저 유산을 물려받으려면 그 절반을 내게 줄게. 어때? 네? 이렇게 절반밖에 생겼네. 진짜 심수부게 생겼네 진짜. 어짜! 무슨 일이냐? 알려드릴 게 있어요. 매야! 그게 사실이냐? 녀석 에비는 감당했다. 내 일 높이 사서 내게 유산을 모두 주마! 뭐야? 난 춤은 못 추지만 편집은 잘하지. 이분은 옙가님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분을 보고 육성으로 제일 크게 터졌었어요. 아, 나 이분 진짜 최고야. 이분 최고야. 야, 33개. 구독 특권 재해석이래요. 우와! 우와! 와하, 오늘도 재밌는 데이트를 해볼까 하는 님이죠. 길거리 고양이들을 만났다. 우와, 고양이들이다. 너무 이쁘지 않아? 좀 피곤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놀자고? 미리 말해주면 난 아버지도 안 할 거야. 우리 아들 이렇게 많이 진짜. 와, 씨발 이게 바로 언어고 돼 있네. 안녕, 네가 새로운 기사의 대원이구나. 은별이 정성 많이 들였대요. 봐라. 어빌리지 변신. 아, 이제 봤다. 이분도 그림체가 좋아서 내가. 야, 난 씨. 시간이 부족하면 나를 먼저 써야지. 원호를 안 그리기 공부하려고 아프면. 현직 여중생이 그리는 마법소녀 왔짱. 오, 원호 좀 제발. 존잘린들 많아서 내 거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 여기 정상적으로 그리면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잘 가지고 놀았습니다. 와! 뭐야? 와! 와! 와, 이런 추상적인 작품이 진짜 흔치 않다고. 와,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더 가지고 놀아도 될 것 같아요, 진짜. 특급 고릴라, 상현 고라니. 와, 완벽해, 약간 그린 게. 와, 이런 거 보면 되게 잘 그려. 야, 이거, 와, 원어 이거 봐. 와, 미쳤다. 구도나 이런 면에서 이것도 가장 완벽한 그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해도 원호상은 받을 겁니다. 이거 뭐야, 씨! 니켓젤2? 와, 이거 약간 진짜 뭔가 진짜 팬심 그득한데? 이건 트스의 욕망인 것 같은데요? 탐험가 와나나 을릴라 던전. 오, 뭐야 이게 씨발.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오, 씨, 이거 물캠 걸작이다. 어, 박지꺼다 이제. 박지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방소년. 이 새끼가 계속 나한테 형이 이걸 보고 열받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 이질을 해가지고 내가 씨발 안 봤거든요. 꼭 참고. 일단 이거 나야? 씨발 설마? 아, 소설가야. 아, 일단 내가 아니네요. 뭐야?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뭐야 갑자기 뭔들 뭘 찍고 있는 거야? 와 진짜 내 레전드 무야호.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 방송 미션 걸려서요. 뭐 미션? 옆집 신사들에게 미션. 이런 민폐 방송을 내가 왜. 인터넷 방송하는데 콘텐츠를 찍어야 해. 도와달라. 응 아저씨. 누가 아저씨야? 구독자 69만 씨. 그래서 지용망 존나 꾹꾹 눌러다 숫자 막 같네 진짜. 저 어깨 이게 이분과 박힌 받네. 오프샷 아저씨 안 돼 이 새끼. 그리고 씨 니 삭스 신고 있다고 했어. 자 그럼 인사도 받았으니 됐지? 아저씨, 아니 형은 일이 바빠서 그만 콱! 잠깐! 미션! 개새끼야! 그래도 이렇게 다 늙은 칙칙한 남자방에 이렇게 귀여운 소년이 와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변할 리가 있냐 새끼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씨! 내 이거 씨발! 게다가 누군가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게 몇 년 만이냐. 가끔은 이런 이벤트도 미천 후원 감사합니다.
오해 돼 찐만두? 아내 들은 건 번데기야. 이 사이코패스야 씨발색 이거? 3만원에 옆집 사람 괴식을 먹인다고? 존나 싼 마이네. 빨리 좀 먹어주면 안 될까? 미션 시간 제한인데 와 씨. 박쥐 성격 그대로인 것 같은데 씨발. 아, 그래도 뭐 의외로 맛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음에 냠. 어? 형코 존나 이상해. 끼어났다. 개새끼. 진짜 X같으라고 만들어놨네 이 만화를. 다음에 또 와서 같이 합방해도 돼? 나랑 아주 궁합이 잘 맞은 개새. 튀어나왔다고 씨발 그 와중에? 뛰어났지! 야! 결국 씨발 뛰어났지! 야! 아 이렇게 반가울 수가. 이게 은별이가 마지막에 나와서 그렇지 이 만화 씨발 남자밖에 안 나왔어. 낡은 이빌라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 꺼 씨발. 니트젤 애니메이션 롤링 고릴라 3천만 원.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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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와, 흥미로워 이거. 와! 와, 미쳤다. 와! 누구지? 아. 와! 아, 깜짝이야. 와!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적화 컨셉 그림 다시 열립니다. 이게 적화이라고요, 씨바? 와! 오호호. 와! 와, 이펙트가 하나 추가되네. 이거 진짜 누구 동생. 아. 자, 와나나의 회상. 자, 인기 그림입니다. 이 슬픈 거를 이거 뭐야 씨발 진짜. 와. 와 저걸 저렇게 이었네. 뭐 하나하나씩. 아 좀 괴식? 그 마지막 휴재 그 다음에 오 뭔가 마보지. 이거 방심하면 안 되네. 아 이거 센스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림인가? 아니 왜 이렇게 잘 어울리죠? 뭐야? 와멜리 가족 사진. 와. 어 좋다. 이런 분위기 좋다. 와. 어우 진짜 하나 만화 보는 것 같다. 아하. 아 이거 봤었죠? 이스가 아떼. 와! 와! 뭐야! 와! 와 뭐야 씨발! 와! 와! 야 이거 안 봤으면 좀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맞아. 이거 아주 괜찮습니다. 아버지. 어 이분도 굉장히 와. 네. 와. 아 이분도 상당히 상위권에 넣을 만한 분이에요, 진짜. 벌써부터 심상치 않네. 밤양갱입니다. 와. 진짜 잘 만들었어 이거. 저희는 의좋은 자매가 될 거예요, 인도시. 와. 잘 만들었어. 은별이 그렇게 생각 안 할 걸? 은별인데 너는 제거 대상이야. 어. 우리 대사에 맞춰서 애니메이션 새로 만든 거야. 야, 후보자. 왜 후보냐고요? 완전 새롭게 구성해서. 어, 귀여워. 어머, 울어요? 와. 작가님 참 모르신데. 근데 나중에 프로젝트 보고 또 와가지고, 아 미안 나 은별아, 여기는 얘가 타야 돼서 너는 그냥 걸어서 와. 아니 택시 타고 간다. 이러고 갈 거 아니야? 와! 와! 어, 이분도 아이고, 상당히 순위권에 넣을 만해요. 어. 와! 자, 이렇게 해서 니켓절 2가 엔드! 야! 자, 일단 마지막 작품까지 다 봤고요. 그러면은
공식적인 닉캐쳐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방송 거의 8시간째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저지만 지금 두 분은 거의 방송 원래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들이 아닌데 너무 고생을 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결과는 상의 후에 충분히 상의 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본 걸로 만족을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드바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따따 스키네 스키